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2021년 네, 학생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행정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방송대 조경훈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오늘이 2월 며칠이죠? 25일, 네, 25일 저녁 7시 지금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에 대한 학생 여러분의 학사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고 지역 대학에서 만나 뵀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뵙게 돼서 반갑기도 한 마음과 또 동시에 굉장히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국가적으로 빨리 해결이 되어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고 함께 여러분의 어떤 학습에 대해서 도움도 드리고 어려운 점도 듣고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에 대한 인사는 간단히 드렸고 저와 지금 함께 이 자리에 와 계신 두 분의 교수님 바쁜 시간을 쪼개서 달려와 주신 두 분의 교수님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오른쪽에 계신 윤태범 교수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행정학과 윤태범 교수입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2021년도 우리 행정학과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차츰차츰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 행정학과에서 하나하나 같이 공부하시고 또 이미 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행정학과 그리고 행정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윤태범 교수님께서는 지금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그 행정 관련 행정학 또 정책학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최고의 이제 연구기관 중에 하나인 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시다가 네, 임기를 마치시고 이번에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이렇게 복귀하셔서 이번에 자리를 함께 해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제 윤태범 교수님 못지않게 굉장히 바쁘신 우리 문명기 교수님 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대한민국 현재 지금 세계 최고의 국가로 그야말로 자타가 인정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정말 다른 선진국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멋지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에는 국가 그리고 지방의 행정체계가 철저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방송통신대학의 그 진가가 더욱더 빛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보신 그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이 고등교육 체계가 와야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방송대의 콘텐츠를 통해서 국공립대학 그리고 심지어는 사립대학까지 원한다면 무료로 전부 다 콘텐츠를 개방하겠다라는 교육부 장관의 선언이 있었고 실제로 많은 혜택을 방송대를 통해서 많은 대학 그리고 그 대학 학생들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 중요한 시기에 정말 중요한 공적 책무성을 이행하는 그런 대학 우리 방송통신대학교 그리고 행정체계의 선진화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우리 행정학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많은 것을 배우시고 많은 것을 느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들로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원래 이제 강성남 교수님도 계시고 또 이선우 교수님 또 강문희 교수님 또 계신데 강선남 교수님과 이선우 교수님께서는
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고 강문희 교수님께서는 지금 부산 지역대 학장으로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먼 자리에 계셔서 참석은 못하셨지만 여러분께 영상, 인사 영상은 보내주셔서 그거 지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학과 강문희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 부산에서 지금 녹화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 작년부터 부산 지역 대학 학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사실 실시간으로 행아웃을 통해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부산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러 왔다 갔다 하려니까 좀 차라리 이렇게 녹화를 해서 보내주면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부산에서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행정학과에 입학하신 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매번 그 입학식 때 여러분들께 이제 환영 인사를 드리면서 해왔던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 환영 인사 겸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대에 특히 행정학과에 왜 잘 오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우리 행정학과는요 우리 방송대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방송대가 이제 1972년도에 5개 학과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 행정학과가 원조 5개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대의 역사와 함께한 유서 깊은 정말 전통이 있는 학과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동문도 가장 많겠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배들 선배 동문들 중에 지금 공직에 계신 그 선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현재 그 사무관급 이상 그 공직에 계신 분들의 거의 한 30% 이상이 우리 방송대를 거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더 될 것 같아요. 비율로 따지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통계를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수년 전에 이미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만큼 여러분들이 두터운 동문을 가진 전통 있는 행정학과에 입학하셨다. 이 점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송대라고 하는 이 대학을 선택하게 된 점 정말 잘하신 겁니다. 특히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반 대학들도 이제 그 영상으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난 1년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방송대학은 오래전부터 이미 다양한 멀티미디어 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학습을 해왔는데요. 이런 그 원격 영상 또 멀티미디어 강의 이 기술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가장 오래됐고 또 가장 기술이 발달돼 있어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 이제 대학 교육의 선두주자로 우리 방송대학이 이제 치고 나가지 않을까. 뭐 이미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과 같은 시대에 특히나 우리 방송대학이 돋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선택을 잘하셨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송, 뭐 멀티미디어, 컴퓨터만 통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외롭게 공부를 하는 학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곧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선배들이 잘 여러분들을 이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양한 이제 스타디 클럽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튜터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 홈페이지, 학습 게시판 등등을 통해서 교수님들과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과 관련된 상담도 수시로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자는 들어오셔서 아유 이게 내가
컴퓨터로 외롭게 혼자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도 혹여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학교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입학하시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셔서 입학하신 이 오늘의 결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셔서 계획하셨던 꿈을 달성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 부산 지역 대학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오늘 입학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부산 지역에 근거를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항상 부산 지역 대학 학장실에 앉아 있으니까 뭐 저를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뜻하게 차 또는 커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네, 우리 강문희 교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학습을 하셔야 하고 또 이제 그에 앞서서 우리 방송대, 우리 행정학과가 얼마나 또 우수하고 훌륭한 그러한 학과에 여러분이 입학을 하셨는지 그런 말씀과 함께 당부의 말씀까지 아주 귀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 이제 행정학과 조교 선생님들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교수님들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과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릴 것이 여러분들 이제 입학을 하셨으니까 우리 행정학 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방송대 행정학과 모든 교수님들께서 각자의 전공 분야를 각자 나누어서 강의를 구성하였고 여러분들이 아마 첫 학기에 가장 먼저 접하게 되실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이 방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시거나 용어라든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우리 방송대 행정학과 이제 훌륭하신 조교 선생님들께서 인스타그램과 밴드 등을 통해서 행정학 사전 이런 것도 여러분 어려운 용어를 잘 이해하실 수 있게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각 그 교수님들의 좀 더 깊은 내용을 전공 과목을 학습하시기 이전에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첫 학기에 꼭 수강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행정조직론이 있습니다. 행정조직론이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새로 제작을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 좀 그 영상 촬영에 있어서 그 일정 문제로 아마 업로드가 약간은 늦어진 것 같아서 다른 과목보다 한 주, 두 주 정도는 좀 늦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 여러분들 불편하시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교재와 함께 잘 학습을 하시면 아마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행정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목 중에 하나로서 핵심 분야 중에 하나로서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다음에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 관리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각자 일하시는 경우에도 또 아니면 뭐 공공기관에서 또 공무원들이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를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상당히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이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에 대한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실무적으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조사론 있습니다. 행정조사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연구를 하는 또 과학적으로 어떤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과목인데요. 이제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또 실생활을 해나가면서 직장생활에서 또는 공공영역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어떻게 간단한 보고문건을
그 형식적으로 잘 갖추고 잘 보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루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마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공공협치론이 있습니다. 공공협치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분들 그 길 가다가 어떤 사거리 같은 데 보면 주민참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뭐 예산, 주민예산 참여 이러한 것들, 또 여러분 아주 가까이에는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지역의 어떤 주민 간 어떤 소통 네트워크 이러한 것들 많이 참여들 하고 계실 텐데, 그러한 것이 우리 행정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우리 정부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왜 그러한 것이 도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에서부터 최근의 경향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을 구성했으니까,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의 어떤 변화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일단 마치고요. 우리 윤태범 교수님 담당하고 계신 과목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다섯 과목 되는데, 그중에 그 행정학 개론은 앞서 학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담당하는 과목은 네 과목이 있습니다. 발전행정론, 공기업론, 행정통제와 윤리, 한국정부론이라는 네 과목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발전행정론은 여러분 단어에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1950, 60년대 발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60년대가 예를 들어서 경제발전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에서도 또 혁신도시에 지금 근무하시거나 사시는 분 많으실 텐데, 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많은 공기업들이 가 있죠. 그래서 이 공기업론에서 이러한 공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행정통제와 윤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부 윤리, 정부 신뢰, 공직자 윤리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최근에 이러한 것도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시의성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론이라는 과목입니다.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한국 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행정론, 공기업론, 행정통제윤리, 한국정부론이라는 네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목을 통해 여러분하고 같이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반갑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몇 분이 보고 계신지는 확인이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도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 또 글 남겨주신 여러분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우리 문병기 교수님 담당하실 과목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우리 학과장님을 통해서 1학년 1학기 행정학 개론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는 정치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원론적인, 좀 더 근본적인 학문 세계에서 파생된 그런 학문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 또는 행정체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 또는 국가 또는 정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맥락 또는 정치적 기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학 개론을 들으신 다음에 좀 더 체계적으로 행정에 대한 개념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1학년 2학기에서 여러분들이 정치학 개론을 꼭 들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보다 더 입체적인 그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단단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학년 1학기에 행정계량 분석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이 행정 그러면 이제 주로 법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행정 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실무적인 어떤 경험을 가지고서 보통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이끌어져 왔죠. 그런데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당장 행정 현장 또는 국민의 삶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자료들, 소위 말해 데이터라고 그러죠. 이런 실질적인 데이터를 얼마나 우리가 객관적이고 정교하게 분석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행정과 또는 어떤 여러 정부 정책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또 어떻게 실행하느냐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현대적이라 할까요? 좀 더 정교한 그런 행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 행정 계량 분석이라는 일종의 통계학이죠. 통계학적 기법과 또는 논리에 대한 숙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객관화된 그런 엄정한 그런 행정가로서 태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1학기와 4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와 4학년 1학기에 걸쳐서 사회복지 정책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제가 두 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은 주로 보면 이제 성장 위주의 그런 사회였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복지라고 하는 다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과거의 어떤 그저 구조적인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그런 모순 속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접근 속에서 사회복지를 했다면 이제는 좀 더 정부 전체 차원에서 또는 어떤 좀 더 정교한 어떤 그 행정학적인 그런 이론과 실무적 기법이 능숙하게 그렇게 체득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사회복지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회복지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정책론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들으시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최근에 특별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이 복지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그런 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복지 2급, 그 다음에 1급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필수 과목이라는 것 명심하시고 꼭 수강하시고 몸에 완전히 익히는 그런 상태에서 졸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강성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기획론이나 그 다음에 이제 비교행정론 같은 또 훌륭한 과목들이 있고요. 또 이선우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인사행정의 또 전문가시기도 하고 관련된 과목들 또 갈등 분야에 대한 그러한 또 공공활동 관련된 분야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아까 또 이제 영상으로 만나보신 강문희 교수님은 또 이제 지방행정, 도시행정 쪽에 또 관련된 과목을 운영 중에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학과 과목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고 좀 이제 낯설게 용어들이 좀 어렵다.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있는 거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등등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앞서 이제 문병희 교수님도 간단히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은 행정과 정책에 맞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 여러 방역 정책 그런 행정 서비스들을 결정하고 있는 것 그러한 과정들 또 이제 여러분께 전달되는 서비스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 행정학과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실 내용과 다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과연 어떠한 미래를 그려가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지금 보면은 계속적으로 글이 조금씩 올라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구에서 네, 인사 주신 편입생 하고님 감사하고요. 네. 네네네. 네, 행정용어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이 벌써 들어와 있고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경기지역대학. 네, 반갑습니다. 네, 각 지역대학의 여러분들 또 학생회, 그 다음 스터디 마련되어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행정용어가 어렵다. 또 이제 관련 과목 내용이 어렵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볼 것인가? 학점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대학의 학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우리 조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저희 교수 관련해서 많이 이용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공부를 또 우리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그래서 행정학과를 다니고 졸업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즐겁고 보람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씩 듣고 네,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질문 나온 것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조금 전 학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가 어렵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학문 그리고 우리 교재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개념들의 집합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본으로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상식적인 용어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용어들도 많은데 그러나 또 한 번 두 번 읽어보면은 충분히 다 소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소 낯설은 어려운 용어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나가는 것도 아마 굉장히 큰 기쁨으로 여러분에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한번 접근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여러분들께 첫째는 행정학의 역사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 행정학 개론에 보면은 제가 아마 강의를 했을 것 같은데 행정 이론에 대한 이런 흐름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행정학 용어가 어렵다, 행정학이라는 공부 자체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행정학은 이 미국에서 지금부터 한 150년, 170년 전에 만들었을 때 이미 학부를 이미 졸업한 사람들이 석사 과정 수준에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창안된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원래 어렵습니다. 왜? 엘리트들이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사회 지도급으로 올라갈 사람들이 공부하라고 만들어진 분야가 행정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방금 전에 윤태훈 교수 말씀대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또한 좋겠지만 각각의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시대적 맥락 속에서 어떤 시대적 요청 속에서 나왔는지 그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시는 인터넷에 많지 않습니까? 한번 쳐보시면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어떤 옛날 이야기 찾아가는 식으로 좀 더 시험을 치기 위한 공부, 외우기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즐기는 공부 그렇게 역사를 따라가고 맥락을 따라가는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어렵다 싶었던 그런 이론이나 개념들을 의외로 빨리 완전히 체득하는 그런 심도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두 분 교수님 너무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이 지금 동영상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계신 것이 아주 좋은 여러분 앞으로 과목을 이 우리 행정학과를 다니시고 졸업을 하시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길 앞잡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와닿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글이 좀 있는데 뭐 두 분 교수님 너무나 좋은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좀 성실하게 열심히 잘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충분히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시고 여러분이 꿈꾸시는 앞길로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 있으실 그런 행정학사 관련된 안내는 이어지는 2부에서 우리 행정학과 훌륭하신 조교 선생님들 통해서 또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2021학년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된 정기용 조교이고 예, 옆에는 최하영 조교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조교로 일하고 있는 정기용입니다. 먼저 이 2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여러분들께서 정말 앞서서 1부에서 교수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2부에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학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정말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2부도 사실 제가 맡은 파트와 우리 최영 조교님께서 맡은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학교 소개와 교수님 소개 아까 말씀드렸던 간단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 학교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내용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한 뒤 저희 최하영 조교님께서 제 이후에 정말 자세한 학부를 진행하게 되는 뭐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먼저 그렇다면은 이제 먼저 제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 알고 오셨겠지만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내 최초의 원격 고등교육으로 평생교육대학으로 배움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지닌 모든 분들이 다 수강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일단 저희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네트워크 파워, 즉 많은 방송대에 있는 이미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다양한 이게 서로 이제 선후배들끼리 이게 힘이 되주는 이런 네트워크 파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졸업생만으로도 전국에 70만 명, 그리고 현재 재학생만 해도 10만 명, 그리고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 출신 대학 4위이고 5급 이상 공무원 출신 대학 1위,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출신 대학 1위라는 엄청난 네트워크 파워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스마트 강의입니다. 다양한 첨단 매체로 공부하는 대학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다양한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서 대기서도 할 수 있고 카페에서도 공부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되게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수준 높고 알찬 강의가 이루어지는 대학교로 전국 48개 도서관 및 캠퍼스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튜터링, 멘토링 제도가 지금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560여 개의 스터디와 동아리가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디서나 저희 방송통신대학교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학생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4년제 국립대학으로서 다양한 혜택인 정말 아주 30만 원대의 실속 있는 등록금, 그리고 장학금 혜택,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을 학점을 인정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지니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학부과정과 대학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저희는 총 4개 단과대학 24개 학과가 있습니다. 인문과학대학 5개 학과 있고 사회과학 8개 학과, 자연과학 6개 학과, 교육학과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학과는 1972년 개교할 때 처음에 생긴 5개 학과 중에 하나인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대학원도 19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행정학과는 2001년 대학원이 처음 개설됐을 때 함께 개설된 4개 학과 중 하나로 굉장히 유서가 깊고 역사가 있는 학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행정학과에 대한 간단한 자랑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학과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강의 등 첨단 교육과 정보화에 앞장서는 학과이며 중앙행정부처 1급에서 3급 공직자 중 최다의 동문을 배출한 학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행정학을 공부하시다가 조금 더 학문 수양을 다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이제 대학원을 석사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살펴보시겠지만은 기초자치단체장을 가장 많이 배출한 방송대에서 유일한 행정학과 행정관련 학과이며 그리고 저희 우리 행정학과의 목표는 일단 첫째로 공공 리더를 양성하는 목적이고 그리고 행정학의 학문적 기초 소양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공직사회를 진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쳐지게 된다면 이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하는 공공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분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AI 등 빅데이터 시대에서 단순히 우리 과거에 머물러 있는 행정이 아닌 첨단 지능의 행정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장점이 있는 학과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저희 행정학과에 대한 목표나 이렇게 실천 목표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행정학과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요구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행정을 육성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정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대행정과 기업 부분의 변화에 적응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또 다음 목표이며 그리고 공직사회로의 진출과 승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자격증, 저희 정책분석평가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졸업 후의 진로를 먼저 진로 설명해 드린다면은 일단 가장 먼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행정학에 대해서 학부 수업만으로도 만족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저희 행정학과에서는 대학원도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저희 행정학에 대한 조금 더 깊은 학문을 연구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는 우리나라에는 연구기관, 즉 행정학과 관련된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진출을 하실 수도 있고 이와 함께 저희 행정학이라는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고시 등 국가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학이라는 학문을 전혀 접하지 못한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것보다 저희 행정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시험을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시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줄 수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우리 공기업이나 국제기구, 전문직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저희 행정학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굉장히 많이 배출한 학과인데요. 대표적으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저희 행정학과 출신 두 분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또 내년에도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더 많은 분들이 저희 행정학과 출신 분들이 당선되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학과 교수님 아까 오시지 못했던 분들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은 저희 강성락 교수님이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보사회양정, 특히 우리 4차 산업혁명과 우리 AI, 빅데이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정보사회와 행정이라는 수업에서 이런 최신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 최신 트렌드와 행정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행정을 운영할 것인지,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 다음으로 비교행정론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행정론에서의 연구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비교행정론도 강의하고 계시고 기획, 어떤 정부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획론 그리고 행정이 어떻게 흐름이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행정학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행정변동론도 강의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선우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자원관리론 그리고 인사조직 관련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인적자원관리론과 갈등 관련해서 전문가이시므로 협상조정론 그리고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그 마지막으로 행정사례 연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나보셨던 윤태범 교수님이십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행정통제와 윤리, 공기업론, 발전론, 한국정부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화면상으로 만나보셨던 강문희 교수님입니다. 그 지방자치행정론, 지역개발론, 도시행정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역시 만나보셨던 분이죠. 문병기 교수님이십니다. 행정계량분석, 사회복지행정론, 정치학 결론, 사회복지 정책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 행정학과 학과장님이신 조경훈 교수님이십니다. 행정조직론, 성과관리론, 행정조사론, 그리고 공공협치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와 함께 저희 행정학과에서는 명예교수님이신 신중일 교수님이 계시는데 정부기업관계론을 담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김지원 명예교수님께서도 정책분석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와 함께 저희는 다양한 외부 전문가 교수님도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요. 저희 조성 교수님께서는 재난관리론, 이번에 신설된 과목으로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과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지혜 교수님입니다. 주지혜 교수님께서는 정책평가론을 담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신유호 교수님께서는 재무행정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희진 교수님께서는 정책학원론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 조교를 간단하게 저희 소개해드리자면은 제 정기용 조교는 주 업무는 저희 대학원과 입시, 저희 학과 행정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 최하영 조교님께서 이제 정말 입시와 출석 수업, 교과 과정, 각종 시험 및 평가 등 여러분들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신 조교입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여기에 있는 메일로 또는 저기 학과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 사무실은 대학로에 있습니다. 대학로 해화역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학교에 한번 오실 일 있으시면은 저희 행정학과 사무실도 한번 꼭 들러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행정학과에서는 통합 홈페이지라고 하는 공지사항 그리고 각종 자료를 올려주고 있는
사이트를 개별적으로 저희 학과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역시 오리엔테이션 말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 홈페이지는 이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공지사항, 시험이나 뭐 입시나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꼭 홈페이지 꼭 자주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이메일은 저희 학과 이메일이니까 아까 여기 앞에 보였던 이메일 또 이메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여기 있는 이메일로도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홈페이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살펴보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 가입을 하셨고 이제 곧 수업도 진행되니까 이 화면을 충분히 보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여기 왼쪽, 여러분 화면 왼쪽에 있는 것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튜터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튜터 지도부터 시작해서 멘토링이라는 저희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여기 학교에 있는 조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말하지 못하는 궁금한 점들을 대화하고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나의 수강 신청한 교과목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시험 유형별 성적도 조회할 수 있으며 수업 및 시험 정보, 공지사항 등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들을 좀 먼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등록을 하셨겠지만은 저희는 저희 행정학과는 한 학기에 343,800원이라는 아주 합리적인 등록금과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등록하시는 방법들은 이미 다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이미 수강 신청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첫 학기 같은 경우에는 학점들이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과목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따로 학점을 신청하지 않으시더라도 기본적으로 18학점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 또는 다음 학기 때부터는 여러분들께서 18학점을 기준학점을 범위 내에서 여러분 반드시 수강 신청을 하시고, 마지막의 경우에는 수강 신청 완료 버튼을 확인을 누르셔야지만 수강 신청이 되십니다. 즉 이번 첫 학기 경우에는 수강 신청 완료 버튼이 없이도 수강 신청이 완료되었지만은 다음 학기 때부터는 반드시 수강 신청 완료 확인 버튼을, 여기 빨간색으로 3번 표시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셔야지 수강 신청이 완료됨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 나의 정보 학습하기 누르셔서 수강 신청하고 있는 과목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화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학습을 다 마친 후에는 학습 종료 버튼을 누르셔서 다 종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컴퓨터뿐만 아니라 저희는 모바일로도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앱에서는 여러분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이노캠퍼스를 검색하시고 앱을 설치하시고 로그인하시게 되면은 저희 학교 방송통신대학교 과목을 다 수강을 들으실 수가 있고, 이와 함께 아래 보시던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꼭 강의를 끝까지 수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이게 모바일 앱에서 하는 화면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역시도 마지막에 학습 종료 버튼을 누르시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 이후에 이제 교육 과정과 기타 중요한 내용은 저희 행정학과 최영조기님께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사 설명을 맡은 최하영 조교입니다. 자,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정규 수업과 계절 수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정식으로 개설되는 수업으로 방송 강의나 아니면 출석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절 수업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과는 달리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각각 한 차례씩 실행되는 과목으로 교과목 성적이 C+ 혹은 F 성적을 포함해서 이런 점수를 받으신 경우, 즉 재수강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수를 가능한 과목입니다. 또한 저희 방송통신대학교에서는 복수전공도 가능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신청자료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규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정규 수업은 먼저 크게 출석 수업 과목 그리고 비출석, 즉 과제물 시험 과목으로 나누게 됩니다. 출석 수업 과목 같은 경우는 우선 중간평가, 즉 중간고사가 30%인데요. 출석 수업 평가, 즉 출석 수업을 들으시고 레포트를 제출하시는 방법 혹은 출석 수업 대체를 신청하셔서 과제물 혹은 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출석 수업 과목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희가 출석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제공되는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지금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과제명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석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시국이 있다 보니 작년부터 줌으로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행정학과 같은 경우는 모두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올해부터 실행되는 게 이제 형성평가라는 건데요. 아직은 저희가 교양교 과목에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평가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 강의를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강의에 어떤 과목별로 뭐 퀴즈라던가 그런 게 딸려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선생님께서 얼마나 수강을 하셨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서 총 20점 정도가 이제 평가 과목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평가가 30점, 성성평가가 20점이었으니 나머지 50점이 기말평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교양교 과목화 되고 있고요. 전공교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즉 이번 2학기 때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즉 전공교 과목 같은 경우에는 중간평가 30%와 기말평가 70%, 총 100점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절학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평가, 기말평가 따로 없고요. 그냥 저희가 시험을 한 번, 즉 객관시 50문항 혹은 40문항을 보고 시험을 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과목별로 저희가 출석 수업이라던가 그런 유형이 굉장히 다르고 조금 복잡하니 올라오는 공지사항 꼭 확인하시고 선생님께서 과목별로 어떤 평가를 어떻게 치르고 언제 제출을 해야 되는지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출석 수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동영상을 듣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교수님이 이제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업 시간은 과목당 약 3시간 정도가 진행이 되고요. 수업 일정 같은 경우에는 지역 대학별로 출석 수업이 시작에 약 10일 전에 정확한 시간이 공지됩니다. 출석점 평가는 전체 성적의 30%인데 출석 점수는 따로 없기 때문에 출석을 하고 꼭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내주셨던 온라인 과제명을 보시고 지정되는 시간까지 온라인 과제물을 제출해주셔야 이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선생님께서 출석 수업 지정된 학우님들께서 출석 수업 그 평가일에 제출을 못하셨거나 아니면은 출석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셨을 때는 출석 수업 장소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요. 수강 신청한 다음에 이제 상시로 변경하실 수 있고 수강 신청 이후에는 변경할 지역 대학의 출석 수업 15일 전까지 꼭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변경 방법은 네, 로그인하셔서 학사 정보 수업 시험에 들어가셔서 출석 수업 장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근데 저희가 이제 출석 수업 장소 변경도 어렵다 하시면은 저희가 출석 수업 대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출석 수업 수강 신청자 중 출석 수업을 받을 수가 없어서 출석 수업 대체 시험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출석 수업이 이미 응시하신 경우에는 즉 출석 수업 과제물을 내신 경우에는 출석 수업 대체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되시고요. 신청 기간은 수강 신청부터 별도 공지일까지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신청 기간을 따로 정리해 드렸어요. 아니면은 지금도 학교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으니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주의하셔서 이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고 학사정보, 수업시험, 출석수업 유형 변경해서 이렇게 출석에서 대체로 변경을 하시고 저장하시고 완료하셔서 수정이 잘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유형은 저희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대체 시험은 객관식 15문항이고 대체 과제물은 온라인 제출 과제물을 작성하셔서 온라인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목별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 올라온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아마 아직은 과제명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과제명 같은 경우도 공지사항으로 꼭 올라오니 혹시 신청하신 분들은 추후에 꼭 이제 공지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과제물 작성 방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제출 기간을 꼭 확인해 주시고 과제물 문제를 이제 올라온 걸 꼭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과목별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과제물이 좀 많다 보니까 중간 과제물,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 나중에 또 기말 과제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과목별로 그 과제물 유형별로 꼭 과제물 제출 기간을 확인을 해주셨으면 됩니다. 그리고 과제명에 따라서 자료라던가 그런 걸 검색을 하시고 초안 작성하셔서 이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과제물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물 제출 기간에 맞춰서 꼭 제출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교수님께서 채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점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과제물 제출 기간 및 방법은 여기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 지금 엑셀에 과제물, 온라인 과제물 제출을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시고 학사 정보에서 수업 시험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과제에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과제물이랑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이랑 기말고사가 전부 다 제출하는 공간이 달라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학생분들의 계정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저희가 그 조교 계정에는 뜨지 않아서 이 부분도 각 과제물의 공지사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이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제물을 너무 열심히 작성을 해주셨는데 출석 수업 과제물을 뭐 중간 과제물에 내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조금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잘 확인해 주시고 내가 지금 제출하는 과제물이 어떤 유형의 과제물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 제출하시고 제출한 다음에도 한 번 더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저희 행정학과 졸업 요건인데요. 2020학년도 22학년도 3월 졸업생부터 즉 아마 올해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22학년도 3월 이후에 졸업생분들이니까 이 기준을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140학점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130학점으로 졸업학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130학점을 이수하시면 졸업이 가능하시고 이제 그 130학점 중에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교양이 24학점 이상을 수강을 하셔야 되고 이제 전공은 51학점 이상을 수강하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2학년 편입생 같은 경우에는 교양은 24학점 동일하고 전공은 60학점 이상 수강하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3학년으로 편입하신 분들은 교양 24학점 이상 그리고 전공은 69학점 이상을 수강하시면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행정학과는 따로 졸업 논문은 없기 때문에 학점만 채우시면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멘토링이랑 튜터링 제도인데요.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성공적인 학업생활을 위해서 선배인 멘토가 자신의 학습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후배님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튜터링 같은 경우에는 튜터 선생님을 저희가 따로 추천을 드려서 학교의 학사 일정이나 원격 교육 방법, 시험 방법, 과제물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멘토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멘토링 같은 경우는 멘토링 웹사이트에서 보시는 이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수업입니다.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신편입생분들은 이 웹사이트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고 저희 방송통신대학교에 조금 더 잘 적응을 하시고 자 이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튜터링 제도입니다. 튜터링 제도는 멘토링 제도는 이제 신청을 하신 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 튜터링 제도는 튜터 운영 교과목을 수강하는 소속 학과의 당해 연도 신편입생들을 대상해서 운영을 하는 제도입니다. 네, 저희는 튜터 운영 사이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고요. 저희 행정학과에서는 총 두 분의 튜터를 위촉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1학년 대상으로 1학년 행정학개론을 수강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위촉되신 오선영 튜터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2, 3학년의 인적자원관리론 그리고 비교행정론을 수강하신 분들에게 튜터 활동을 해주시는 허유경 튜터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튜터링과 멘토링 제도를 이외로 이제 학교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방송대 원격 고용연구소에서는 교수학습 지원에서 다양한 방송대 학습 사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베스트 학습 사례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과제물 쓰시는 게 조금 어려우시다 하면은 과거에 이제 학생들이 좀 우수한 과제 사례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제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방송대인들을 위한 컴퓨터 길라잡이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이제 저희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수업인데,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컴퓨터 길라잡이라고 쓰고 검색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방송대인들을 위한 컴퓨터 길라잡이 1장이 뜨십니다. 요걸 이제 클릭하셔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출판문화원에서 제공을 하는 이제 교재 구입인데요. 교재 구입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하고 있진 않고 출판문화원에서 따로 하고 있으니 혹시 더 추가적으로 교재를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출판문화원 사이트에서 따로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보인데요. 학보는 이제 저희가 아마 등록금을 내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아마 학보 대금을 내신 분들도 있고 자율적으로 납부를 해주시는 건데, 아마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소식이나 아니면은 뭐 간단한 학사 공지 같은 거를 이제 학보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장학금 제도인데요. 방송통신대학교에서는 많은 장학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가장학금이라던가 교내장학금 이런 게 있으시고요. 해당하시는 분으로 꼭 신청을 하셔서 이제 많은 장학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장애학생지 제도라던가 이제 기타 학생복지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학자금 대출, 사회봉사활동 학점 인정, 장애학습 학습 지원, 그 다음에 학생 병무 등 많은 제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하시는 거 확인하시고 이제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지역대학별로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지역대학별로 아마 이제 학생회 분들도 이제 많이 학생회가 이제 조직이 되어 있고, 뭐 스터디 모임이라던가 동아리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코로나가 아닐 때는 저희가 MT도 가고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이제 코로나 시국이 좀 조속히 이제 해결이 되면은 이제 하루빨리 저희도 학생분들과 만나서 학생회 분들과 MT를 해서 이제 조금 친목도모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생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후에 안내드릴 통합 사이트에 오픈 채팅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밴드 그런 주소를 띄워놨으니까요. 혹시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통합 사이트에서 소속 지역 대학의 뭐 오픈 채팅방이나 밴드 같은 걸 꼭 들어가셔서 접속하셔서 이제 선후배분들과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이제 제도인데요. 뭐 학생 통합 서비스 센터, 뭐 건강 상담 서비스, 장애 학생 지원 센터, 도서관, 뭐 진로 심리 상담 서비스 등 많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혹시라도 없겠지만 이제 대학 내 성폭력 예방 안내 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시다면 요 아래에 있는 각종 기관이 있으니 꼭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대학본부 대표적인 행정부서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선 이제 저희 학과 쪽으로 전화를 해주셔도 좋지만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저 담당하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혹시 해당하시는 거를 이제 좀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뭐 교재 구입 같은 경우는 출판문화원, 뭐 아니면 뭐 등록금 관리면 재정지원과 여기로 전화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빨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학과라던가 지역대학 홈페이지를 한 번에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학과 지역대학 홈페이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학교 홈페이지 기본 화면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이런 화면을 보시고 요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하시면 아마 맞춤 정보로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될 홈페이지가 이제 소속 지역대학 홈페이지인데요. 이 화면에서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다 보면은 여기 이제 지역대학 바로가기가 뜹니다. 거기 안에서 이제 소속 지역대학을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학우님들은 출석 수업 세부 일정이나 출석 수업 자료, 혹은 출석 수업 과제물 기한이 이제 지역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꼭 지역대학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 확인하시고 알맞는 시간에 알맞는 과제명을 제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학과 홈페이지인데요. 대학원, 아까 그 지역대학 옆에 이게 학과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회과학 안에 이제 행정학과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학과 공지사항, 전공 교과 과정, 교수진 소개, 사무실 연락처 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희 쪽으로 전화 주셔도 좋지만 수업 내용이나 수업 공부 관련 질문은 교수님 개인 홈페이지에 상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교수님들이 확인하시고 이제 바로 이제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홈페이지에도 접속하셔서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지사항 확인하기인데요. 아까 메인 홈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띠로 이렇게 재학생 졸업생의 공지사항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공지사항에는 학사
시험 성적 일반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보통 학사 공지사항에 이제 시험 관련 공지사항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간과제물, 출석수업 대체과제물, 출석수업 시험, 뭐 기말과제물 이런 거를 한 번 더 이제 보시고 이제 꼭 확인을 하셔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이거를 직접 한번 접속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까 앞에 간단하게 설명했던 것처럼 맞춤 정보로 들어가서 수업 시험 성적 일정 과제물 제출 요거는 이제 맞춤 정보에서 가능하십니다. 네, 맞춤 정보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요 창이 뜨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사 정보 이 창에서 아까 수업 시험 성적 뭐 과제물 제출 요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꼭 이제 접속하셔서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반기 학사 일정 예정된 일정들인데요. 아마 수강신청이나 등록을 이미 다 하셔서 저희 OT를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잠깐 넘어가고요. 출석 수업 일정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아마 빠른 지역 대학 같은 경우는 3월 3일부터 수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대학에서 꼭 일정 확인하시고 알맞은 시간에 꼭 접속하셔서 교수님 수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출석 수업 대체 시험 신청 기간인데요. 이 부분 저희가 이제 올려는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공지사항에 공지별로 과제물별로 올라와 있으니까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자주 하는 질문을 조금 해봤는데요. 아 예, 저희 최영준 교수님께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이 한 학기 등록금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행정학과 등록금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저희는 입학금은 없이 수업료만 343,800원으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 행정학과 학점 인정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예전에 이제 행정학과를 나오게 되면은 다른 자격증을 시험을 좀 칠 수 있게끔 뭐 제도 같은 것들이 있는지 많이 여쭤보는데 아쉽게도 저희 행정학과에서는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저희는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은 무엇이나요? 라고 해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설명하셨고 저희도 잠깐 교수님별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조금 더 저희가 설명이 부족하거나 조금 더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행정학과 홈페이지까지 같이 한 번 더 어떻게 들어가신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각 과목 교수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각 과목에 대한 교과목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먼저 한번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은 행정학에 대해서 좀 접근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행정학과 졸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아까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신입생이시고 또는 편입생이시니까 다음 학기 졸업 최소한 하실 테니까 총 130학점 이상 취득하시면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세부적인 전공 내용은 앞서 설명드렸던 학점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절학기 수업의 수강 대상과 개설 교과목은 무엇인가요? 라고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계절 수업 수강 대상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 성적이 C+, F 성적을 포함한 그 이하로서 성적 향상 또는 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위 계절 수업은 5월 초순경부터 해서 2학기 교과목 중 일부 전공 교과목으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동기 계절 수업은 10월 중순경부터 해서 1학기 교과목 중 또 역시 전공 교과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출석 수업을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출석 수업 과제물에 대한 과제물을 기한 내 제출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출석 수업 장소 변경 신청을 하여서 다른 지역 대학의 출석 수업을 수강한 후 출석 수업 과제물 제출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의 문제점은 다른 출석 수업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출석 수업이 끝났으면은 그때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진행되는 좀 다른 지역 때보다 빨리 진행되는 출석 수업을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바로 다른 지역 대학교에 출석 수업을 신청하셔서 먼저 진행하시면 조금 더 방법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출석 수업 대체 변경 신청에서
대체 시험이나 대체 과제물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간단하게 저희 학부 설명이나 학사 설명 간단히 마치고 저희 설명드렸던 저희 행정학원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직접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접속하는지 저희 행정학과 교수님들의 홈페이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은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셨다시피 여기 쭉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 공지사항이 보이시죠? 일단 공지사항부터 일단 어떤 전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공지사항 있고 이런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쭉 내려가면은 저희 방송통신대학교의 뉴스나 이런 부분도 나오게 되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희 학과 바로 학과 바로 여기 여기 행정학과도 바로 여기 있네요. 그리고 지역대학 바로 가기도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예 이렇게 또 나오게 되죠. 지역대학 바로 가기도 눌러 보시게 되고 그리고 부속기관 바로가기라고 해서도 여러분께서 뭐 아까 설명드렸던 원격교육연구소나 통합인문연구소 이런 등등을 더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책을 사시려면 출판문화 홈페이지도 이거 누르면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지사항 한 번만 들어가 볼까요? 네. 공지사항 한 번만 들어가 보시면 지금 어떤 내용이 공지사항이 있는지 지금 전체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 이렇게 이런 다양한 이런 내용들이 특히 아니면 더 중요한 시험 성적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제 2021학년도 1학기 기말평가 운영계획 및 교과목 평가 이용 안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꼭 확인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제 행정학과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학과 방학에 누르시면은 제 행정학과 홈페이지가 이렇게 쭉 해서 눌러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 행정학과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행정학과에도 저희 학과 공지가 또 이렇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자주 들어오셔서 학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과 소개를 잠시 눌러보시게 되면은 저희 행정학과 교육 목표 이런 부분도 쭉 있고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저희 행정학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저희 교수진 소개 이렇게 교수님들 설명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 사무실 조교 안내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 예, 확인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전공 교과목도 이렇게 교과과정 이런 부분들 나와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은 전공 교과목 소개에서도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습 정보, 학생 광장 그리고 학과 강좌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인 저희 교수님들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는 방법을 보면은 여기에서 쭉 교수님들의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분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문병기 교수님 거 홈페이지 한번 옆에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문병기 교수님 개인 홈페이지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시험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상단 게시판을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회복지정책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말고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미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 교수님께서 보시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넘겨볼까요? 다 보시게 되면은 문병 교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답글을 거의 늦어도 하루 이틀 내로 답변을 보통 이렇게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만약에 밤늦게 저희 사무실 퇴근했는데 전화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글을 남기게 되면은 교수님께서 확인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진 소개는 정경 조교님이 도와주셨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학과 통합 홈페이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통합 홈페이지는 저희가 이제 행정학과에서 따로 좀 기본적으로 학사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학생분들에게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고요.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저희가 이제 학과 공지사항까지, 학과 홈페이지까지 들어오시고 학과 공지를 들어가셔서 이게 아마 저희가 공지사항을 조금 많이 올려서 뒤로 넘어갔는데요. 네, 여기까지 이 페이지를 가시면 여기 행정학과 통합 사이트 안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희 링크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행정학과 통합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사이트 메인 홈페이지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행정학과
홍보 영상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저희가 지금 선생님들께서 듣고 계시는 오리엔테이션 링크를 여기다 올려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도 이 링크를 접속하시면은 다시 이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탭을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행정학과에서는 행정학과 소개, 교수님 소개, 개설 교과목 소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학과 홈페이지랑 굉장히 많이 유사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한 화면에 볼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개설 교과목 소개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뭐 2학년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네, 이렇게 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수강 학습하기를 들어가시면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교재 교입을 어떻게 하는지, 수업 유형은 뭐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세부 평가 유형을 올려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과목별로 중간 평가 유형이나 뭐 중간 출석 수업 대체 유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성적 평가 졸업 안내 이런 게 있고요. 이 홈페이지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지역 대학 SNS입니다. 지역 대학 SNS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후속 지역 대학별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오픈 채팅방, 뭐 밴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많은 거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소속 지역 대학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뭐 오픈 채팅방을 참여를 하시면은 이제 아마 거기서 이제 학생회 분들과 이제 지금 신편입생 분들이 아마 기다리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꼭 접속하셔서 이제 교류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저희가 물론 학과에서 모든 안내를 드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각 지역대학 회장님들께 선생님의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그 회장님들께서 신편입생 여러분들께 학사 정보, 뭐 학교 생활 상담, 학교 행사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기 밑에 이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제 아마 그 다음부터는 학생 회장님들이 선생님들께, 학우님들께 각종 정보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튜터 제도도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튜터 제도를 맨 처음에 이제 접속하신 분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튜터 지도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나중에 여기 접속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튜터님들이 여기에 공지사항이라던가 뭐 튜터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중요한 부분이라던가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실 거예요. 네, 그럼 꼭 보시면은 이제 여기 공지사항 매일 체크해야 될 공간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시고 1대1 상담 공간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아 예, 이거 네. 이거 예정이 없던 건데 네. 여기 통합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것을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생방송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저기 행정학과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여러분들께서 행정학과를 나오시고 혹시 대학원을 진학하고 계신 분도 대학원을 진학하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내일 이 시간 내일 26일 금요일 19시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행정학과 대학원 팁이 있습니다. 대학원은 통합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진 않지만은 이렇게 저희 오리엔테이션 사이트라고 해서 이걸 누르게 되면은 내일 이 시간에 대학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대학원에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내일 또 한번 참석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좀 시간을 길게 했는데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여기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제한 메일 용량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여쭤보셨는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편의상으로 여러분들께서 메일 용량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걸 신청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온라인 과제물 제출 방법은 아까 최영 조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지역대 학생회 선생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여기 같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께서도 경기지역 외에 각자의 소속된 지역대학교에서
학생회 또는 스터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석을 해서 활성화해 주시면은 정말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이게 집에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공부하게 되면은 힘들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대화할 사람도 없고 좀 뭐 소통이 안 되는 그리고 좀 답답하는 혼자 공부하는 그런 혼자 고립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역대학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학생회로 운영되고 있고 스터디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처음 오셔서 좀 약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를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고 같이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끝까지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고 서로 또 후배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꼭 학생회나 또는 스터디 활동 열심히 하기를 제가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 이제 질문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지금 당장 생각이 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이와 함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제가 아까 그러니까 PPT에 설명을 드렸던 학과 소개 여기 예 여기로 예 이런 부분들이나 저희 학과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해주셔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예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 이제 오리엔테이션 2부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 그 다음번에 저희가 또 학과 발전 사업이나 저희 다양한 행사에서 직접 찾아뵙도록 그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